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금일은 반갑습니다. 총각도사님 모시고 2021년 신축년 용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용띠 되시는 분들은 신축년을 맞이해서 뭐 운이 나쁘다 안 좋다보다는 평운이에요. 평운이라는 건 평탄하게 가신다는 거거든. 그리고 용띠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은 말을 잘해야 돼요. 입으로 대화를 말을 사람 간의 교류를 하면서 말을 잘하셔. 우리는 인기를 얻을 수가 있고, 내 자리에서 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것보다는 입을 열어서 대화를 하고 나를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상대방의 말도 좀 들어주시고, 올해 융화 있게 가시면 올해는 좋은 해운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금전적으로 보시면 올해는 탄탄대로를 가다가 뭐 돌풀이 걸려서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평탄하게 가시는 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이 용띠 분들은 내가 상승 기운은 있다고 보시고 평탄하게 가시면 더 좋은 운이라고 봅니다. 예, 건강으로는 어떻습니까? 건강운은 이 용띠분들이 거의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 이번에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은 정말 이게 우리가 큰 병은 안 들어와요. 근데 잔병은 들어와요. 골골골 뭐 감기다, 몸살이다, 머리가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이런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큰 병은 안 들어오세요. 그래서 좀 잔병 치레가 많다고 봅니다. 예, 건강에 지금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예, 연애운은 어떻습니까? 연애운을 보시면은 용띠분들이 대부분 보면 쿨한 성격도 있고 예민한 성격도 계셔요. 그래서 쿨한 성격들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것 같아. 사귀어볼까? 콜. 이게 좀 쿨하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애운도 되게 좋아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결혼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는 사람과 결혼에 이제 성운이 들어오는 거는 좀 부딪힘이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나 실패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결혼운은 조금 뒤로 미루시는 게, 내년으로 미루시든 후년으로 미루시든 그게 더 좋을 것 조심해야 될점 무엇입니까? 같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 건강 부분이 나한테는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쁜 거는 아니에요. 대신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나쁜 거라고 하면은 사람 간의 교류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말을 할 때는 말로 좀 해야 되겠지만 좀 신중하게 세 번은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득을 볼 수도 있어요. 변동수는 없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용띠분들은 변동수가 있다고 해도 큰 변동수는 없어요. 아까 평탄하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변동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용띠가 어느 띠를 만나면 잘 될까요? 용띠 분들이 뭐 삼합이라고 해서 뭐 쥐띠, 용띠, 뭐 잔띠 뭐 합이 든다고 해도, 근데 제가 봤을 때 용띠 분들은 쥐띠를 만나시면 정말 이제 나한테 받쳐주고 올라가고 힘이 되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만나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사고수는 없나요? 올해 사고수는 초반에는 좀 들어오지만 이게 어떤 사고수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내가 좀 이게 다치면은 이 우리 상체, 어깨, 팔 이쪽 부분을 좀 다치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조심해. 그러니까 혈액순환,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건강운은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건강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쁜 건 없는데, 올해는 다치더라도 팔 쪽으로 다치고 저리더라도 팔이 저리기 때문에 혈액순환 쪽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조심해야 될점 무엇입니까? 올해는 첫째, 안 좋은 기운에서는 조심해야 될 거는 삼갓집. 둘째, 그 다음에 남의 집 음식, 제사 음식, 고사 음식, 이런 거는 삼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용띠분들도 뭐, 다른 띠분들도 거의 마찬가지겠지만, 용띠분들은 우리 같은 이런 기운이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직성이 세단 그렇죠. 얘기겠구나.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별 용띠의 운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